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라와 이렇던 세 강력으로 건지하게 속어 얹으신 저의 고마워 처음 보신 기하고 기 이제 만유회복. 오늘은 말씀을 바로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 성경을 잘 찾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기를 바라고 네. 세상이 바뀌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지만 네, 또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공산국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이 개인 신앙, 1대1 신앙,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도 숨어서 개인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 신앙.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성경책, 그러니까 뭐 우리 한글 아니지, 옛날 한글, 삼각형, 뭐 점, 옛날 한글 있잖아요. 아래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진 성경책을 아직도 들고 북한에서 저 산에 나무하러 간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한국 목사님이 평양을 갔다 그러잖아요. 갔는데 호텔에 있는데 청소하는 어떤 청년이 호텔에 청소하는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악수를 하자고 그래서 악수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호텔 직원이
그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딱 잡고 손가락으로 손 악수하는데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이 사람이 북한에 바로 이 지하교회 성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공산주의가 그 예수를 뿌리 뽑으려고 해도 그 교회를 못 없애는 거예요. 옛날부터 숨어서 자꾸 전도하고 후손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차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청년을 다시 화장실로 불렀어. 호텔 방 같은 데는 다 예, 전부 그 도청 장치가 돼 있으니까 안 되고 불러가지고 어제 나한테 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건 게 뭔 뜻이냐고 물었대요. 미국과 시민권 가진 목사님이 물었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내일 호텔 들어올 때 호텔 직원이니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물어볼 것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밀로 얘기하는데 참 눈물 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모른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다. 미국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게 없냐고 그래서 없다. 없다. 그거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고 11조를 떼어놨는데 뭘요? 이걸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11조를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속에서도 11조 하는데 여기 안 하는 놈들 손들어. 어? 이걸 어디다 11조를 바쳐야 되냐고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럴 리도 없지만 한국이 다 공산화되고 다 뒤집어지고 해도 여러분이 1대1 산속에 가둬놔도 혼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또박또박 잘 읽고 말씀에 줄도 잘 치고 어떠한 상황, 여러분 선교사로 보내놔도 중국이나 공산권의 선교사를 보내놔도 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튼튼히 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이제 오늘은 바로 가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원체 들었으니까 시간을 세 개를 나누면 나눌고 바로요. 한번 따라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첫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 찾기를 지금부터 쫙 할 테니 차곡차곡 성경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자기 성경을 자기가 찾으시고 줄을 잘잘 그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첫 번째 창조가 하문다사입니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첫째 세상을 만드실 때, 자,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빨리빨리 한번 찾으시고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구석 곧 홍구석과 황구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천사의 창조.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103편 다 찾으셨으면 아멘.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으시. 21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뭐예요? 천사도 지어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다니엘서를 다시 넘겨보시면 다니엘서를 다 찾으시면 오늘은 성경 찾기만 하다 마칠 생각이요. 다니엘서를 빨리 넘기면 7장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7장 제 9절부터 읽으시면 9절부터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아멘. 따라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사들은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히브리서를 다 넘기시. 히브리서를 다 찾으시면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옆에서 찾아주세요. 같이 찾아서 다정하게 읽어주시고. 히브리서 제 12장. 히브리서 몇 장이요? 12장 제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다섯입니다. 천만 천사와. 이와 같은 천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조한 천사들이. 그럼 지금부터 천사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어요. 천사들이 타락한 말씀.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이러한 천사들이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타락이, 천사의 타락.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바로 천사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에요. 잘 말씀을 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다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 2장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다섯, 하나님이 범죄한 무엇을? 천사가 범죄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지옥은 두 사람이 지옥 가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지옥 가고, 또 하나는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을 가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이라 그랬어요. 지옥은. 그 다음에 유다서를 넘기시면, 유다서를 넘기시면 유다서 제1장,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또 자기 지위를 떠나지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지위에 또 지위를 떠나,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아까는 지옥이라 그랬더니 여기는 흑암이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다 넘기시면, 디모데 전서를 넘기시면 3장, 디모데 전서 제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제3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3장 제6절을 읽으시면,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것은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 처음 교회에 나온 자, 새신자한테는 바로 높은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단지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장로님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교만하여져서 우쭐해가지고, 그 돈 몇 푼 있다고, 교회 나온 지 돈 몇 푼 있다고 목사님들이 그 돈 몇 푼 활용하려고 장로 딱 장로하세요 다음 달에 이러면은 그 사람 영혼을 망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뭐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여기 보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서 마귀처럼 돼. 마귀가 진 그 죄를 같이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져서 교만한다. 교만. 마귀의 죄의 근원이 교만인 거예요. 마귀의 죄의 출발점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교만죄를 성경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성경이, 여기까지 읽은 성경 이외에도 성경이 몇 절 더 있지만은 대략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것이 이 바로 여기에 관한 말. 따라서 천사의 창조, 창조입니다. 따라서 타락, 타락입니다. 따라서 심판.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다 지나간 거예요. 여기가. 이것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은 잘 몰라요.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많죠.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이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천사의 창조, 타락, 심판, 한 세상이 지나갔어요. 이것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만억 년, 계산할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 창조가 우리가 사는 바로 중심이 아담의 창조예요. 우리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자, 둘째 세상은 따라서 아담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은 이제 천사가 아니라 아담이야. 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얼마나 또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제가 아담에 관한 말씀을 한번 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요.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5절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며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라 하면 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뭐 하라요? 지키라 그럴 때는 보십시오. 그때는 존재물이 처음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있어봤자 뭐 있냐면 천사들이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틀림없이 공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를 하나님이 설명한 거예요. 아담에게 요 말 한마디에 여기에 포함된 뉘앙스가 너가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무너뜨리고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럼 지키라 그럴 때는 틀림없이 대적이 있는 건데 그때 있는 대적이라 그래봤자 첫째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놓고 아담을 공격할 리는 없지. 그러니까 지킴의 대상이 아니지 맞지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 또 있었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아담을 수종들지 아담을 공격할 리는 없지요. 그러면 결국 지키라 그럴 때는 결국은 여기에 타락한 이 루시엘밖에 없는 거예요. 루시엘 누구라고요? 이놈이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경종타를 울린 거야. 경종타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심판받아서 천사의 나라에서 쫓겨난 천사의 왕인 이 루시엘이가 이름을 받고 이게 마귀요 마귀 이게 마귀고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뭐라고요? 이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이놈이 아담 나라에 왔어요. 와서 아담을 유괴한 거예요. 유괴. 왜 유괴했냐? 하나님이 처음에 루시엘을 만들 때 시시하게 만들었다.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그 자기한테 준 모든 영광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모든 총애가 아담에게 오니까 이 루시엘이가 시기 질투가 날까 안 날까? 나지요. 여러분 집에 애들 키울 때도 봐요. 첫째 애를 딱 낳으면 온 가족의 관심사가 그 애한테 집중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누나 할 것 없이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할 것 없이 온통 다 그냥 그 애 하나 찬생하면 집안에 온통 그냥 이쁘다 이쁘다 출근하고 태어나 온 가정이 개한다는데 동생이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동이야. 이동. 눈길이 이동하면은 그때부터 얘가 이제 마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아무도 없을 때 동생 눈을 막 찔러.
이 철천주 원수 너가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언니 오빠한테 여기 눈 찔린 사람 많습니다. 이게. 어?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눈을 막 찔러가지고 막 그래서 그 애들 있을 때 절대 애들 혼자 놔두면 안 돼. 애들이 벌써 알아요. 이놈이 왜 태어났어? 어? 지금 김바울 집사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김모세잖아. 모세가 날마다 하는 말이 엘리야가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왜 나를 뺏어갔냐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날마다 박지근한테 확인한데 엄마 나도 엘리야처럼 어릴 때 목사님이 저렇게 좋아했어? 좋아했지. 너도 어릴 때 좋아했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왜 엘리야가 안 태어났으면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받을 텐데 그런데요 그 모세가 그 모세보다 더 불쌍한 게 중간에 낀 영은이요. 이거는요 존재도 없어 존재도 없어. 그러니까 2층에 올라와도 그놈들을 올라오면 난 쳐다보지도 않거든. 엘리야 올라오면 우리 대장님 왔다 우리 대장님 왔다 막 내 업고 방을 막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맨날 한 번씩 열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아이스크림 있나 없나 다 뒤져보고 우리 장롱도 한번 다 열어봐야 돼. 왜냐하면 사탕을 내가 가끔 이빨 썩을까봐 장롱에 감춰놓거든. 여기 가자 가자 다 열어봐. 그러니까 이 루시엘 이놈이 하나님의 총회가 이동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가 아담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기하여 아담을 속여서 거짓말하여 아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은 무슨 나무 열매에 독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너는 너의 선배 루시엘을 봐라. 루시엘이가 그렇게 나의 총애를 받고 모든 걸 다 받아도 내 주권에 스스로 높아져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를 노린다. 이것은 심판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가 아담에게 거짓말하여 그렇지 않다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여 아담이가 그걸 따먹게 됐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타락장입니다. 이제 아담 타락장. 이게 아담에 대한 타락장이야. 창세기 3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또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여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아담을 하나님의 주인집 아들인 아담을 유괴했다. 유괴. 뭐 했다고요? 애들이 유치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사장님한테 혼나서 쫓겨난 그 회사 직원이 자기 사장님을 그게 골탕 먹이려고 그 사장님 자녀를 유괴한 것처럼 마귀가 지금 아담을 유괴했다면 유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원수 마귀가 아담을 까부시고 아담을 사로잡아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이 마귀 쫓겨난 마귀가 천사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담 나라의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 무슨 임금이요? 이게 세상 임금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위치를 말해준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제 12장을 넘기시면 이게 세상 아담의 나라에 와서 이놈이 불법으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누구라고요? 이 마귀가 아담 나라에 와서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 아담을 사로잡고 14장을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을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마귀를 부를 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범죄케 하고 아담을 사로잡아서 이 아담 나라에서 왕이 된 거예요. 임금,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이 사탄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뭐냐? 이게 마귀 왕국이요. 마귀 왕국. 무슨 왕국이요? 지금 이 세상은 이게 마귀 왕국이요. 사단이가 지배하는 마귀 왕국이야. 마귀 왕국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게 아담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사단이가 아담의 나라를 완전히 틀어진 거야.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죄, 죽음, 사망, 따라서 합니다. 저주, 슬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단의 문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벌써 사단의 왕국에서 태어나니까 마귀화되어서 태어나요. 마귀화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 칼빈이가 말한 대로 전적 부패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아예 마귀의 나라에서 얼만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마귀한테 점령이 돼가지고 이미 벌써 원죄 가운데서 그 말이 다 마귀한테 말이 악해. 인간은 악한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사단에게 삼킨 바가 되었어. 이해되시면. 이걸 내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말씀드리기를 마치 비유하자면 연탄과 같다 해서 연탄. 연탄을 물로 씻으면 하얘져 새카마? 아무리 씻어도 새카마. 이제 본질 자체가 인간은 다 사단이가 완전히 인간을 점령하여 인간은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그래서 인간 둘만 붙여놔도 인간은 항상 거기는 죄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인간이 그 선한 사람도 둘이 붙여놔놓으면 거기는 또 갈등이 생겨요. 인간은 죄 덩어리로 태어나요. 사단화되어서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경적 눈으로 잘 봐야 돼. 성경. 이게 세상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사단이가 이 세상을 지금 원수 마귀가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첫째 세상은 천사의 타락은 스스로 범죄했다. 스스로 뭐로 범죄해요?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안 줘. 회개도 사람의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줘야 회개해요. 회개가 사람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절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야 회개하지. 회개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죄로 똘똘 뭉쳐지고 사단화된 사탄과 마귀와 하나가 한 통속이 된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쪽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구원은 하문다사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배후에 하나님은 벌써 사람을 통하여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먼저 하나님 쪽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 우리 아담은 아담의 날은 아담은 범죄했으나 이것은 좀 억울하단 말이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탄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아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혜택을 볼 주인공들인 우리 아담의 후손인 주체인 인간 인간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다 찔러놨어. 길을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마귀 왕국에 태어난 인간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도 배후를 몰라요. 배후를 따라서 살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철학의 3대 질문 아니야. 한 번 더 써. 어디서 와서 사람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어디서 와서 모르는 거야. 인간은 우주 대폭발을 가지고 설명해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원숭이로부터 생겼다 안 되는 거야. 어색한 거야 설명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죽어서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마귀가 귀와 눈을 인간들을 다 가려놔가지고 인간은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우리들은 축복받았어요. 그 이런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몰라도 될 이 세상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끼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야.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 아이 그럼 뭐 예수님이 창조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라면 뭘 그렇게 마리아의 뱃속에 빌려서 힘들게 그렇게 오시냐고. 그럴 필요 없이 남산에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서 모든 인간들아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쉽게 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말.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야구치고 뭐 하다가 남의 집 창문이나 자동차를 다 깨뜨렸다. 자동차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너희놈! 해서 붙잡았어. 붙잡아서 집에 다 두고 너 아빠 핸드폰 배우는 몇 번이야? 오라해. 그래서 전화했어. 아, 당신의 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게서 와서 빨리 애 찾아가시오. 고쳐내고. 그 왔어. 왔으면 여보시오. 애들이 장난할 수 있는 거지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가야 돼. 물어줘야 돼. 여기 다 도둑놈들만 있는가 봐. 대답해. 다시 물어줘야 돼. 그냥 데리고 가야 돼. 물어줘야지 양심껏. 그죠? 맞죠? 대통령이라고 그냥 가면 돼 안 돼? 대통령이 힘이 있고 한다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 새끼가 떠들어 야 이러면 그대로 안 돼? 물어줘야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걸 감당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야.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마귀가 마귀 사단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알아챘어요. 사람들은 몰라. 이런 피조물도 예수님이 왜 온 걸 모르는 거야. 안 알아도 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성경 누가복음 4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났어. 마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들어보죠. 4장 1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또.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였다고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 오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야 하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는데 천하만국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모든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천하만국이라. 천하만국. 그러니까 우주고 뭐고 이것을 순식간에 보였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하고 마귀는 영이니까 이걸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못 보잖아요. 미국 못 보잖아요. 순식간에 1초 사이에 동시에 딱 보이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 다사 천하만국 우주 전체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일시에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원수마귀가 예수님께 협상을 제안하는 거예요. 협상. 예수야.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는 예수야. 너가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 너가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다. 근데 너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나는 안다. 왜 왔냐 하면은 내가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을 유괴하여 다시 유혹하여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을 넘어뜨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임금이 되었는데 이것을 너가 구원하려고 온 줄 내가 아는데 가만 보니까 너가 그걸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 너 창조주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능력도 있는 그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럴 것 없이 너 지금부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돌려준다 그랬어. 한번 다시 6절을 보세요. 6절. 이 6절의 의미가 아주 심장합니다. 6절의 의미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6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가로되 따서 가로되 이 모든 뭐요? 권세와 뭐라고요? 그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 다시 돌려주는데 그 다음 줄이라 해놓고 이것은 내게 뭐한 것이므로? 마귀가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나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마귀가 나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그게 언제 마귀에게 넘어갔냐?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을 때? 선악과. 선악과 따먹을 때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까 하나님 빼고 천하만국이라죠. 천하만국. 지금 마귀가요 영어로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협상하자는 거야. 예수한테 협상하자는 거야. 지금 천하만국을 일시에 보이면서 예수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남겨주고 언제 넘어갔냐? 언제 넘어갔냐?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을 때. 원래는 이것이 누구 것이었어?
아담 거란 말이야. 아담. 지금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잖아. 아멘. 한번 다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다시요. 다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아담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내가 어제 지난주에도 그러고 저지난주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천하만국이라 그래요. 천하만국. 다섯. 천하만국. 중심 자체가 아담이요. 중심 자체가. 모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인간은 마음. 심지어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까지도 주체는 인간이라 그래. 주체사상, 주체사상 인간이라 그래. 근데 원수 마귀가 다시 성경 읽으면 자꾸 여러분 읽어보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다시 6절 다시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건방진 말을 하는 거야. 이 건방진 말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6절 시작.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뭐한 것이므로? 넘겨줬다 그랬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언제? 선악과 따먹을 때. 누구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야. 그 아담에게 준 것이 뭐예요? 천하만국. 따라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야. 근데 이 아담을 준 건데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은 순간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를 다 남기시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 후서 제2장 베드로 제2장 20절 말씀 읽으시면 19절부터 읽으시면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한번 다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한테 아담이가 졌단 말이에요. 졌어. 아담이가 하나님에게 준 모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 그걸 지금 마귀가 당당하게 주장,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다시 내가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제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따라서 합니다. 순식간에 뭘 보였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에 보이면서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요? 누가? 마귀가 예수에게 다시 돌려준다. 해놓고 뒤에 후속의 설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마귀가 다시 돌려주겠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화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마귀하고 둘이 대화하는 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마귀 왕국에 이 세상에 왔단 말이야.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라 그랬어. 예수님 왔는데 인간은 눈치챘다 못챘다? 인간은 영적 소경이야. 이 세상이 왜 생겼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인간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아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잖아. 마귀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너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고 너 존재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가 누군지.
너는 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근데 너가 인간의 몸을 빌려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창조의 과정 모든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순응하여 사람으로 너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너가 온 목적은 보니까 아담이가 범죄하여 무너진 그 아담 왕국, 아담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다시 이것을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너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려고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 십자가에 죽어야 힘들지 않냐 말. 그 과정 그렇게 없어.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시 토하여 낼게. 다 아담이 죄짓게 상태로 돌려줄게. 사실이여 거짓말이여? 이게 또 제3의 선악과예요. 제3의 선악과.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담은 거기에 속아버렸어.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된다고 속았는데 예수님은 속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왜?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너 말처럼 이 세상에 아담이가 팔아먹고 아담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원상회복, 따라서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 회복을 시키려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너에게 절을 하면서 구걸하여 찾지는 않겠다. 나는 당당히 인간이 죄진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당당하게, 아멘, 내가 당당하게 원수마귀 너한테 절하면서 찾지 않겠다. 나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 원수마귀 사단이가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협상을 제안할 만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이 세상, 그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반론을 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마귀야 거짓말하지 마. 언제 이 세상 모든 게 너한테 언제 넘어갔어? 넘어간 적 없어. 이렇게 주님이 안 따졌다고. 주님이 묵시적 동조를 한 거야. 맞다 이거야. 너 하는 말이 맞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이 너한테로, 하나님이 허용작정이야. 허용작정. 하나님이 너한테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멘, 그러나 너한테 절하면서는 찾지 않겠다. 나는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할렐루야, 죽어서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다시 눈동자가 흐린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총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제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성경은 같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지각이 살아나요. 지각이. 다시 한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또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나에게 뭐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문화는 이건 다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이가 아담 왕국을 제패해서 이 사단이가 세상 임금이 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라고요. 다 한번 보라고요. 한 번 다서 죄. 죄. 이거는 마귀, 사단 때문인 거예요. 사단. 따라서 합니다. 죽음. 죽음. 인간이 죽잖아. 죽잖아. 한 번 다서 사망. 사망이나 죽음이나 같아. 다 죽잖아. 이게 자꾸 사단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한 번 다서 질병. 질병. 고통. 고통. 따라서 합니다. 갈등.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는 우리는 사단의 문화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아담 왕국에서, 사단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단 왕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단 왕국에서, 아담 왕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인간들은 다 사단에게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죄에 다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이해되시면 아멘. 딱 한 분인 아담 바깥에서 이 세상이 아닌 타락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는 바깥에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단에게 오염이 안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바깥에서 오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튼튼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누구든지 아담 왕국에 태어나서 이런 숙명 가운데 있는 인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을 어디로 간지 모르는 인간, 죄, 죽음, 사망, 저주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봐요, 예수님이 이것을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났어요. 은혜예요. 나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제3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운행되는 것, 봄, 겨울, 가을, 겨울이 오고 이 모든 삶 남아서 우주의, 지구의 공정과 자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제3의 의지가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도 내 의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야.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도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야, 인간들아, 봐라,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의 조상 아담이 실수하여 마귀에게 다 팔아먹었다. 그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 너희들이 좀 억울하지 않냐? 아담이 대표성으로, 무엇으로? 무엇으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이야, 대표성. 무엇으로? 대표성이란 게 뭐겠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하고 바레인하고가 축구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이겼어? 세상 돌아간지도 몰라. 누가 이겼어?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잖아. 길장로님 잘 알지? 몰라. 길장로님이 지금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어. 세상 돌아간지 몰라, 지금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어. 근데 우리가 그러면 더 좋은 우리가 북경올림픽 할 때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어떨 때는 칠 때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진 거예요, 대표 선수가 진 거야? 대표 선수가 졌는데도 한국이 졌다 그래. 그리고 나도 졌다 그래. 우리가 졌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는 모든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놈이 졌지 언제 내가 졌냐고. 근데 그 놈이 진 거 가지고 우리는 막 화나가지고 우리가 졌다 그래고 대한민국이 졌다 그래. 그와 같이 아담이 그와 같은 대표성이란 말이야. 아담 한 사람이 진 것은 다 진 거예요. 아담 계열의 사람은 다 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너희들의 대표 선수인 아담이가 죄를 져서 너희들이 아담이가 죄진 그 모든 영향력이 너희에게 그대로 간 거야. 따라서 한다. 죄, 사망, 심판. 봐요, 내 말 들어봐요. 황장로님 아들 황시모니가 군대 갔어. 군대 갔는데 나도 기도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뭐 할지랄지 다 했는데, 근데 제일 악조건 부대를 가버렸어. 거기 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나하고 똑같은 코스로 들어갔어. 내가 전차부대에 있었는데 황시모니가 전차부대 갔어. 그것도 수색중대. 수색중대는 전투 일어나면 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적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교란 작전하는 게 수색부대야. 그냥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온 교회가 이게 통성기도 할 일이. 들어갔는데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황시모니가, 아이고 내가 눈물이 핑 돌더니, 내가 이 새끼가 이거 얘가 좀 약하잖아 황시모니가. 또 안경까지도 끼고. 그게 말이요, 그 야간 훈련 가면 안경까지 끼고 보이겠냐고. 수색 훈련은 별반이 야간 훈련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바타바타했는지 죽었다. 옛날을 받아야 되는데, 군대에 있으면요 각 소대별로, 중대별로, 분대별로 경기를 많이 해. 경기하면 대표 선수가 나가. 이제 우리 중대가 대표 선수가 나가. 축구 선수도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발씨름 선수도 나가고 별게, 군대 가면 별걸 다 해. 별걸 다 하는데
대표 선수가 나가서 치면 그놈 한 놈만 친 거 아니요? 그런데 소대장이 딱 돌아오래요. 한 놈 우리 소대 대표가 가서 쳤는데 이래요. 전부 다 기상 다 이래서 전부 완전 무장하여 연병장에 모이는데 완료 5분 전 딱 그래. 그래가지고 그놈 한 놈 치고 왔는데요. 온 중대 전체를 다 기합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생각해봐. 아니 왜 짐은 그놈이 줬지 왜? 그래서 군대는 자기 소대에서 출전한 선수가 앉기 위해서 남의 선수를 붕아리도 물고 들었다 이때. 그럼 만약 이기면 어떻게냐? 이기면 초코파이 세 개 줘. 그 초코파이를 선수만 줘, 전체 다 줘. 이게 대표성이란 말이야. 대표 그 영향력이 다 온단 말이야. 이제 알아들었지요?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짐으로 해서 진 모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다 온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실제로 죄를 처음에 끌어들인 사람도 아니고 최초의 범죄자도 아니고 아담인데 너희들이 그 후손으로 그 계열로 아담의 문안에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이 좀 억울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이 예수요. 억울하면 아담이가 선악갔다는 걸 억울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이 죄진 그 죄를 내가 대신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지금부터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배를 갈아타라는 거예요. 이제 소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뭐 예수 믿는 걸 누가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 하늘 가서 별을 따오라 그래? 달을 따오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것이 이제 일곱 개라고 내가 얘기해. 일곱 개. 이것을 인정만 하라는 거야. 인정하라. 다시 인정하라.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라면 다시 탄생.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온 것을 이것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 받아들여달라는 거야. 세 번째 따라서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을 하면 은혜예요. 은혜. 나머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인정하라. 그 다음에 따라서 부활.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 승천. 승천하여 지금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현재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재림. 따라서 재림. 재림할 때 예수님이 땅에 와서 재림하실 때에 아담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넘긴다는 뜻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불의한 일을 저지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그거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요. 뭐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싫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 내가 모든 진 이 죄를 예수님 대신 좀 맡아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세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그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데 인간은요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을 시켜서 이제 제3의 창조요.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할렐루야. 부활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을 때 무너지기 전의 세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복구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복구시켜주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 사람들이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내가 한 달 전인가 그 두 달 전에 그 방학 때 한 달 전에 전국의 청년대학부 청교도 청년대학부에서 설교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 이 말씀을 말씀드린 말씀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한 계절이라고. 한 계절.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계절인데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계절이 몇 개 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봄, 여름, 가을, 그 다음 뭐예요? 겨울이요. 근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 100년 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번 겪어? 100번 겪어. 맞죠? 그러니까 한 번 겪어보면 내년에 가면 알아요. 여름이 오면 아, 작년에 보니까 한 번 지나봤으니까 작년 보니까 아, 아, 한 번 따라해봐. 아, 한 번 겪어보면 여름 지나면 다음에 먹어봐. 가을이 온다는 걸 작년에 겪어봐서 알아. 그건 왜냐?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아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은 1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한 계절이에요. 그 이 하나님의 한 계절을 살아본 인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하루살이 있지. 하루살이는 몇 년 살아? 아, 똑똑하다. 그건 어떻게 알고 살아? 다시요. 하루살이는 몇 년 살아? 그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사는데 하루살이가 겨울을 알아 몰라? 하루에 태어난다. 하루에 죽는데 어떻게 겨울을 알아?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하루살이한테 야, 겨울에 눈 온다. 그 하루살이에게는 개념이 없는 거야. 겨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왜? 전체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사는 이 100년이 하루살이하고 같은 거예요. 100년이. 하나님의 계절은 100년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못 믿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겨울을 못 믿는 것처럼 한 사이클을 인간이 못 살아봤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1년을 살아봤냐? 못 살아봤지. 못 살아보니까 겨울을 안 믿는 거야. 겨울이 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심판받아 없어지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져서 부활한 몸으로 어떻게 메시아에 들어갈까? 하루살이들은 모르는 거야.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살이가 10만 명이 데모를 해도 겨울은 오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부인해도 하나님의 계절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한 계절의 한 사이클이니까. 메시아의 날은 오는 거야. 아멘. 안 올 것 같지?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부활을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 이 세상을 창조한. 다른 사람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이 주님이 다스릴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생각 같으면 안 올 것 같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적 생각에도 올 것 같기도 해. 왜냐,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뭐 지구가 지금 취했어. 지구가 술에 취했어. 지금 지구가 서서히 지금 뭔가 지구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 요즘 가만 생각하면 뭐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자. 탄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나타난 거야.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야. 성경이 두꺼워도 성경은 예수 하나 설명하기 위한 거야.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를 이렇게 일곱 개로 나눠서 설명해. 한 번 더 하세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아담의 왕국에서 태어난 우리와 다르다는 거야. 예수는 바깥에서 오신 분이야. 예수는 바깥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 이것을 알으라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고난. 예수가 고난당하는 것과 내가 빚쟁이한테 고난당하는 건 다른 거야. 우리가 빚쟁이한테 고난당하는 것은 내 죄값으로 고난당해. 예수가 고난당한 것은 예수 고난이 아니고 내 고난을 대신 당해주기 위하여 예수가 왔다는 거야. 이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면 너 것이 된다는 거야. 아멘. 세 번째 따서 죽음. 예수의 죽음과 보통 사람이 죽는 건 달라요. 우리는 왜 죽어? 내 죄값으로 죽는 거야. 예수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거야.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른 거야. 이것을 알으라는 거야. 이것을. 아멘. 내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성찬식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찬식을. 아멘이요. 아멘.
이 일곱 가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일곱 가지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는 이 말씀 위에 서겠다 하는 그것의 신앙 고백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성찬식이라 그래요. 포도주와 떡을 나눠 먹는 것은 그게 뭐냐? 내 속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바깥으로 선포하는 거라 말이야. 그게 지금 성찬식을 내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요? 다른 사람 부활. 예수가 부활한 것을 나는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을 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믿는 거야. 따라서 성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없으면 지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버려.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중보 기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설명을 하면 복잡해.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재림.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 그런데 왜 이성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어나냐?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 사이클,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루살이는 몇 년 살아? 하루살이가 겨울을 이해 못해. 하루밖에 하루에 존재했다가 하루에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겨울을 이해해?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이 한 계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100년을 살다가 존재하다 없어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셔서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다 데려와서 부활을 시켜, 예수님처럼 부활을 시켜서 메시아의 나라인 부활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그날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이제 이걸 더 자세하게 이제 계속. 근데 모든 성경은 이 앞에 거 이것은 전체 성경 중에 1%도 안 돼. 1%. 아까 성경 찾은 게 그게 다요. 거의 다요. 한 번 따라.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이건 전체 성경 중에 아까 성경 찾은 게 그게 거의 다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 다섯. 메시아의 나라. 이건 좀 더 많아. 이건 전체 성경 중에 이것도 2%도 안 돼. 99%의 성경이 다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미 죄에 빠져 있고 이미 마귀한테 걸려 있고 이미 범죄했고 이미 지옥 가고 이미 사망이 왔고 여기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가 한 그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혜택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용서받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꺼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여 메시아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성경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이걸 내가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죽었고 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해야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위에 서는 것을 기독교인이라 그래. 교회에 다녀도 그냥 성경에 대한 아주 묘한 말 같은 거 있지. 아주 짜릿짜릿한 말, 교훈적인 거. 아주 그냥 마음의 양식 같은 거 성경에 보면 막 오른밤을 태면 뭘 대라? 왼편이다. 오리를 가게 하면 뭐예요? 속옷을 가게 하면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하라.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예수님이 고난도의 윤리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에 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요. 성경은 그런 말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요. 아멘이요? 근데 내가 이 참 한탄스럽고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이거 다 인터넷 중계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다 나가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목사님들도 저기 CTS 같은 텔레비에 설교할 때 전부 설교 내용을 겉도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요 무식한 말 하는 줄 알아. 예수의 탄생, 따서 탄생, 따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이런 얘기를 하면요 시시한 것 같아. 이것 빼고는 없는 거야. 이것 빼고는
왜 목사님들 설교할 때 CTS 전 세계 방송 나가는 설교 듣고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야. 나머지는 뭐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이런 거는 그건 다 그거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양념이요. 양념. 양념. 양념이 추가될 수는 없는 거야. 아멘. 근데 이러한 말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설교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듣기를 싫어해요. 성도들 듣기 싫어도 소용없어. 이것이 전체야. 전체. 이것이 말씀 전체예요. 이걸 기독교라 그러네. 기독교. 이것 뺀 기독교는 없어. 이것이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질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 모든 것이 이 말씀 위에 서야 돼. 이 말씀. 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단 말이야. 아멘이요.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를 한번 부르시고. 자, 살아계신 주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아버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값도 없이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저는 주님의 권면을 받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대로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 더 밝히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듣고 성경 읽어도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을 열어주셨소. 사람의 힘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